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분석해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선일 대표께서 보고 계시는 올작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힘내십시오. 네. 장이 뭐 조정한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지난 이제 10월 달부터 현금을 조금 준비하시라 말씀드렸는데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실 테고요. 없는 분들은 조금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셨지만 제약바이오와 게임주들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게임 종목입니다.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엔게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게임 업종주 10년 사이클이 도래했다. 그리고 NFT와 메타버스 수혜주, 실적 수혜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아침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계속 이제 코로나 확진이 막 발병을 하면서 이 이슈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 지난 얼마 그 11월 17일 15,000원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한 2, 3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날이죠. 바로 11월 24일 수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고요. 벌써 11, 2분기 연속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17주년 기념으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캐시카우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게임이죠. 열혈 강호인데요. 이게 2004년도 11월 달에 국내 출시했는데 벌써 17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11,000원을 12,000원 내지 11,0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조금 위험할 것이다 라고 제가 지켜봤는데 그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대만, 일본, 미국까지 지금 런칭을 해서 아주 한 베트남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1억 3천 몇 명 이상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지금 11분기 연속 계속 신고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이런 내용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특히나 메타버스나 제가 NFT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요즘 미술 시장에서는 그게 뭐 대세라고 그러죠. 서세혁 작가의 작품을 갖고 있는 분이 정말 큰 손이다라고 하는데 그분 작품이 한 뭐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이렇게 급등했다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NFT 시장이 현재 주식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모여라, 다 우라고 그래갖고, 이제, 개처럼 모여가지고 NFT 시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원숭이처럼 너무 못 샀다 그러면은 뭐 에이프라고 그러죠. 유인원을 그래서 에이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NFT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임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로 NFT 게임을 출시한 그런 회사인데요. NFT, 메타버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이 우거해서 앞으로 뭐 12월 달 이후에 1월, 2월 방학 되면은 매출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 12, 13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 11월 24일 수요일 이후에 바닥을 잘 잡고 11,000원, 12,000원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지 상태에서 여러분들 계속 우상향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게임 섹터 글로벌 서비스 판권 확보 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엔게임 얘기해 주셨는데 박정숙 대표님은 게임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뭐, 저도 지금 특징적으로 게임주를 또 들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오위즈를 볼 건데요. 이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은 게임주 중에 네오위즈가 있다라고 과거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흐름이 나름 좀 잘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근데 오후장 들어서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밀리면서 지금 투매 시장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게임주들은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밀리더라도 다시금 재차 반등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이 순자산 가치 대비 즉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 좀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최근 하이디어라는 게임 개발사 1인 개발사를 인수를 했죠. 고양이와 스프라는 이 게임을 개발한 회사인데 지금 현재 1 사용자 수가 1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활용한 게임이 지금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이
네오 위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NFT 관련으로도 향후 좀 주목을 받아볼 만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회사 게이몬이 지난 12일 날 엘리온이라는 게임을 일본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이 게임들도 연내에 지속적으로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은 크게 지금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4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후장 투매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네오위즈도 장 초반 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8%대까지 밀렸는데요. 조금 더 만약에 이제 밀리게 된다면 28,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은 다소 좀 관망 모드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재가 드리워졌을 때 최근의 투심은 게임과 메타버스, NFT로 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네오위즈 8%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좀 관망세로 좀 지켜봐달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앞서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 보셨던 M게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0.4%대 지금 소폭 상승하면서 12,4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